존경하는 사선 시민 여러분, 22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은성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화성 시민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생을 화성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으며 이곳에서 24년간 지역 활동을 했고 시의원, 시의장으로 12년간 화성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기에 화성이 무엇을 원하는지, 화성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 자신이 절실히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멀리는 삼국시대부터 가까이는 조선시대까지 화성은 늘 역사의 중심에 선 지역입니다. 수많은 기록이, 많은 문화유산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로 쓰레기 매립장, 음식물 처리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 수많은 혐오시설들이 무분별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공공항까지 화성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화성의 말입니다. 지역의 이기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혐오시설도 유치해야 하고 책임도 또 안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그만 두서도 안 되고 분별하게 또 안아서도 안 됩니다. 혐오시설도 수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또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충분한 대안을 갖고 수용을 해야만 합니다. 경기갯벌에 80%가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곳도 화성입니다.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곳도 화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 최고입니다. 이렇듯 자연과 경제가 조화롭게 뽑힐 수 있는 여건을 갖춘 화성이 어째서 중심이 되는 도시가 아니라 인적 시로 남아야만 합니까? 이제 화성은 대한민국 중심의 도시로 우뚝 서 있습니다. 멀리 보고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화성 전문가, 행정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화성시 삼선의원인 화성 전문가 김홍성이 해내겠습니다. 1, 2, 3, 4차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경제발전과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들겠습니다. 화성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성은 합니다. 해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거생활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국이 부러워할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화된 서남부 주거지역을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재정비를 통해 스마트한 명품 주거단지로
활바꿈 시키겠습니다. 주차 문제 해결하고 에코빌리지 제로에너지 패시브 하우스를 통해서 생태, 환경, 문화가 조화로운 에코시티를 완성하겠습니다. 동부는 자율주행 시범 도시를 기반으로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산업이 성장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진안지구, 옹담삼지구, 동산그리시티 등 화성도시공사 주도로 개발할 신도시 개발 이익 환수를 통해서 조달하겠습니다. 도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그 자금으로 다시 도시를 정비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습니다. 실제로 화성의 고질병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인구는 곧 100만에 도달합니다. 2014년 이후 매년 5만 명 이상씩 증가했고 청년 인구 유입률은 전국 최고입니다. 평균 연령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이는 화성이 성장하는 도시라는 방증이며 지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고질병처럼 남아있는 교통 문제가 화성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교통은 핏줄입니다. 화성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저 김홍성이 하겠습니다. 먼저 GTSA 삼성역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신속한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TS 내송 5천 역사에서 공담지구, 태안삼지구, 병점령을 통해서 신분당선으로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병점역의 환승 요건을 개선하고 백화점을 유치하겠습니다. 오천역을 인천발 KTS 환승역으로 만들고 신안산선을 남양 상남으로 연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좁고 낙후된 도로를 넓히고 정비해서 피가 통하는 화성을 건설하겠습니다. 동부는 서부의 아름다운 자연을 가깝게 향유하고 서부는 동부의 경제력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이제 화성도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일이 화성 재정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며 그 재정은 오직 화성 시민만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무상교복지원, 산후조리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비 지급을 지속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육센터가 일자리 노인 창출과 연계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택시와 통학버스가 운영될 것이며 경제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정책과 교육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열거하지 못하지만
청년들이 건강한 독립을 위한 수당과 교육 제도가 마련될 것이고, 더불어 다문화 가정과 홀몸 가구를 위한 지원책이 준비될 것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한 정로당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아니라 즐기는 장소가 될 것이고, 심의한자는 100% 전담 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공적 영역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 최고의 복지가 우리 화성 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넷째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AI, 빅데이터 선도기업 유치, 청년 창업 지원과 포딩 상한학교를 건립하고, 공공 IDC 센터를 설립하고, IT 산업 집안을 업그레이드해서 진로뿐 일자리를 만들며 친환경 물류 시스템 단지를 조성해 상생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화성형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희망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형, 노인형 일자리를 확대해 일하고 싶은 누구나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화성은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청년이 활력 있는 도시가 바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청년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고 미래의 위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화성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청년이 자신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과 창업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창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화성은 철의 환경과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삼성전자와 현대, 기아, 주력 기설들이 바로 화성을 선택했습니다. 화성 습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고,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이미 공개도에 올라 있습니다. 또한 전기망과 해양 내조 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화성의 아름다운 친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자연 환경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은 최고 관광의 키워드입니다. 자연은 최고 경제 정책입니다. 화성 재정은 튼튼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의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시 화성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고 편하게 쉬며 가까이에 아름다운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을 서비스하겠습니다. 제약이나 제한이 아닌 시민이 원하는 바를 쉽고 편리하게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해결하는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시에서 벌이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고 또한 그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듯 김홍성을 합니다. 소통 전문가, 행정 전문가, 화성 전문가로서 이 김홍성은 다시 한번 꿈을 꿉니다. 시민 중심의 화성, 대한민국 넘버원 디지털 수도 화성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김홍성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